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 잔여 장려금 신청을 안내했습니다. 국세청은 올해 근로 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이 종전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,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며, 신청 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ARS 전화와 모바일 앱,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